시작하겠습니다. Plus Everything. 안녕하세요, 피어 어머니 인탁입니다. 박수. 여러분 오랜만이에요. 저희가 드디어 잠시만요. 오늘 날짜를 또 알려드려야 돼요. 오늘이 12월 31일 금요일 7시입니다. 여러분 제가 5시간 후면 20살이 되네요. 오 마이 갓. 미쳤어요 여러분. 미쳤습니다. 자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이 플로그가 올라갈 때쯤 저희가 이미 쇼케이스를 마친 후라고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뮤비 어떠셨나요? 아, 좋았다고요?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뮤비 저도 아직 뭐 보지 못해갖고 너무 기대되고요. 개인적으로 제가 마지막 사비에 턱을 딱 쓸어서 공중에서 띄운 뒤에 잡고 웨이브로 하면서 월을 뿜 하면서 때리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포인트가 아주 많아요. 첫 사비에서도 한번 빵 내리치고 카메라 딱 보면서 날 따라와라 하는 제스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 쇼케이스도 미래에 저희가 잘 맞췄으면 좋겠네요. 잘 맞췄겠죠? 아주 잘했겠죠? 그렇습니다.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. 오늘 또 하루 종일 춤추고 또 쇼케이스를 위해 열심히 달렸어요. 저희는 솔직히 지금 완전 기진맥진 상태인데 지금 곧 브이라이브를 키려고 해요. 오늘 12월 31일인데 마지막 19살을 팬분들께 좀 남겨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브이라이브를 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브이라이브도 보셨겠죠 여러분이? 감사합니다. 와 내가 어른이 되다니. 저는 평생 20살이 안 될 줄 알았어요.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아 나 언제 학교를 안 가려나 언제 아침에 좀 일어나서 오래 자보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학교 안 간다. 이제 학교 안 가요. 대학교는 갈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. 좀 있으면 저의 18살, 19살을 사랑해주신 비스 여러분께 정말로 큰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20세의 인타기가 되어서 더 멋있고 더 여유있고 자랑스러운 피어나 어머니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가수가 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항상 감사드립니다. 이제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 피원 어머니 인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슉.